이베리웨이팅 모델 퀄리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델이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만들어진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판단할 뭔가 방법이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죠? 좋은 모델인지 나쁜 모델인지. 두 가지 방향에 접근합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피케이션 모델의 경우. 예? 모델을 평가하는 방식은 컴퓨전 매트릭스 혹은 이제 에리 언더 ROC. 이 두 가지 방식을 주로 쓰게 되고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개괄적으로 이러한 모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 개념이 어떠한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리그레션 방식의 경우에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스퀘어 에러 스퀘어드 에러를 평균한 값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미 통계학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SSE라고 했던 거죠. R스퀘어드 마찬가지도 R스퀘어드 역시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었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리그레션 모델의 경우 평가를 하고 이제 클래스피케이션의 경우에는 새로운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들 두 가지를 공부를 합니다. 먼저 클래스피케이션 모델의 경우 그죠? 클래스피케이션 이베리에이션 매트릭스 어떻게 모델이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를 보는 방식 두 가지 사실은 한 가지예요. 사실 한 가지인데 지금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컴퓨전 매트릭스랑 밑에서 보고 있는 ROC는 사실 같습니다. 같은 건데 일단 컴퓨전 매트릭스가 뭔지를 보죠. 보시면 여기에 컴퓨전 매트릭스고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상 공부를 좀 하긴 했어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하진 않았죠. 통계학 시간에 우리가 가설 했었잖아요. 가설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했었죠. 그렇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빨간 FP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타입 1 에러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FN 빨간색 FN 있죠? 요게 타입 2 에러입니다. 요것이 우리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인데 그것이 여기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actual value가 있고 predict value예요. predict value는 우리 모델이 예측한 값이고 우리 actual value는 실제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지는 경우 동전 던지기를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위키피디아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예요. ROC 검색하시면 이 페이지 연결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결국은 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6년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면서 다 여기 있는 공식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데 이것을 한 번에 그냥 다 이 공식들을 그냥 다 익히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자연스럽게 다 익혀집니다. 그래서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베이직 컨셉 부분 있죠. 베이직 컨셉 부분에서 이것을 이제 동전 던지는 경우 밑에 동전을 던지잖아요. 이 동전 던지는 샘플부터 같이 먼저 보죠. 보시면은 글자 잘 나와 있나요? A, B, C, D 세 가지 경우 A, B, C와 C 플랫 네 가지 경우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그리고 True Positive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100번 동전이 뒷면인 경우가 100번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동전이 뭐가 나올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앞면 뭐 뒷면 이렇게 딱딱딱딱 부른 거예요. 불렀을 때 True Positive는 앞면인데 앞면이라고 맞춘 게 63번. 그죠? 그리고 37번은 내가 앞면이라고 외쳤는데 뒷면이 나온 겁니다. False Negative죠. 이쪽이 되는군요. 내가 앞면이라고 외쳤는데 뒷면이 나온 게 False Positive 28번. 그래서 나는 91번을 앞면이라고 외쳤고 그리고 109번은 뒷면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앞면과 뒷면의 비율은 100대 100 같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럼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지겠죠. TP는 True Positive, 앞면을 앞면이라고 맞춘 거고 FP는 False Positive, 뒷면인데 앞면이라고 내가 얘기한 거고 False Negative는 뒷면인데 앞면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True Negative는 뒷면을 뒷면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바꾼 하나, 둘, 셋, 네 개 구성할 수 있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그림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rue condition이 칼럼이고 그리고 predicted condition이 row예요. 그죠? predicted condition에서 positive 한 부분, negative 한 부분. true condition에서 positive, negative에서 얘가 joint probability.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었죠? joint probability입니다.
그죠? 네 개의 조인트 probability가 지금 나와 있는 구성이죠. 이해되시죠?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통계학 수업을 다시 통계학 수업 강의가 다 올라가 있잖아요.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 이 수업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머신러닝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통계학의 연장이에요. 자, 그래서 true positive, true negative는 정답을 맞춘 경우이고, 그리고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는 정답을 못 맞춘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율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율이냐니까 true positive ratio에서 TPR, TPR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과 요것을 합친 값 중에 요것, 혹은 요것과 요것을 합친 값 중에 요것 해서 TPR, True Positive Rate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alse Negative Rate. 그죠? 실제로는 Positive인데 내가 Negative라고 예측한 것 말이에요. 이걸 이제 Type 2 Error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공부했던 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 기억나시죠? Type 1 Error, Type 2 Error, 우리 집 식구를 남의 집 식구로 내쫓는 경우와 남의 집 식구가 우리 집 식구로 포함되는 경우. 그죠? 각각을 거기 우리 비율을 되살림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런 어떤 값들이 나오죠. TPR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NR도 나올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condition positive, 이 condition positive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predicted condition positive, 그죠? 또 줄여서 predictive positive, predicted negative. 얘는 condition positive, condition negative. 실제 값은 condition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측한 값은 predict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요 TPR이라고 하는 비율, FNR이라는 비율, 그리고 FPR 비율, 그리고 TNR 비율. TNR은 다른 말로 SPC라고도 표현합니다. Specificity라고 하죠. 요런 개념입니다. Specificity. 아이 발음하기 힘들죠. 자, Specificity 나와 있고. 그래서 요런 네 가지 비율이 나오면은 요 두 가지 비율로서 요런 LR-라고 하는 비율, negative likelihood ratio, likelihood ratio LR이에요. LR. negative니까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마찬가지 likelihood ratio의 LR이죠. 거기다 positive니까 플러스를 붙였어요. 그래서 얘는 FPR분의 TPR. FTR분의 TPR이 되고, 얘는 이걸 외우실 필요 없어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 이걸 몸에 이렇게 있게 돼요. 지금은 개념을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TNR분의 FNR 해서 여기에 LR 마이너스 나왔죠. 그죠? 그럼 얘와 얘 LR 플러스와 LR 마이너스를 통해서 Diagnostic Odds Ratio라고 하는 것이 도출됩니다. 나중에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이거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이 그림은 안 했었죠. 요 그림을 우리가 맵플랄립이나 그 다음에 시본을 통해서 요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DOR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F1 스코어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F1 스코어는 프리시전 플러스 리콜 분의 프리시전 곱하기 리콜이에요. 그럼 프리시전이 뭔지를 좀 봐야겠죠. 그죠? 위에 보시면은 프레벌런스 레이쇼 해서 토탈 파퓰레이션 중에서 컨디션 파지티브, 요게 프레벌런스입니다. 전체 표본의 수 중에서 파지티브한 경우, 지금 우리 밑에 있는 이 그림으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200개 중에서 실제 파지티브한 건 100개니까 50%가 되죠. 그죠? 그게 프레벌런스입니다. 그리고 accuracy라는 거 있죠? 토탈 파퓰레이션 분의 true positive plus true negative입니다. 여기 accuracy 혹은 ACC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첫 번째의 경우 전체 200분의 63 더하기 72가 되죠. 그죠? 그래서 나오는 값 요것들을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ACC accuracy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은 뭐 ACC accuracy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PPB, TPR, FPR 다 나와 있죠. TPR, True Positive Ratio, False Positive Ratio, 다음에 PPB는 위에 또 나와 있죠. PPB 해서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Positive Predictive Value, 그죠? Precision Ratio 해서 Positive Predictive Value는 Predicted Condition Positive, Predicted Positive 분의
true positive입니다. 그죠? 그러면 predicted positive니까 얘와 얘 값 더하기 얘가 되는 거죠. 그게 PPB입니다. 그죠? False discovery ratio는 어떻게 되나? predicted condition positive. 얘 더하기 얘. 그죠? 얘와 얘를 더한 값분의 false positive 얘 값입니다. 그죠? 여기에 False Discovery Ratio, FDR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Negative Predictive Value는 마찬가지 Predicted Condition Negative, 얘와 얘를 더한 값 중에 True Negative, 얘가 되는 것이고 False Emission Rate, FOR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값분의 요구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것 중에서 False Negative, 이 값의 분자가 되는 게 FOR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비율이 만들어지게 되고 레이쇼가 나오고 여덟 개의 레이쇼들 중에서를 통해서 또다시 2차적으로 LR이나 플러스나 LR-가 나오게 되고 얘를 통해서 얘가 나오게 되고 또한 이제 F1 스코어까지 도출이 됩니다. 그죠? 요 전반적인 그림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동전을 던졌는데 실제 동전을 던진 게여서 동전을 던진 것 중에서 앞면이 나온 경우가 100번 뒷면이 나온 경우가 100번. 앞면을 우리가 파지티브라고 그러고 뒷면을 네거티브라고 합시다. 뭐 어디를 앞면으로 정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 마음에 정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정하면 되죠. 머리 부분이 인물 숫자가 있는 것이 앞면이다 그러면 그게 앞면이고 그게 뒷면이라 그러면 뒷면인 겁니다. 실제 모집합은 파퓰레이션은 200이고 그 중에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의 비율은 50대 50인 경우인데 우리가 예측을 할 때 A라는 사람이 예측한 것은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그죠? 그래서 트루 파지티브 안면이 나온 경우 중에서 63개를 맞춰왔고 그죠? 그리고 뒷면이 나온 것 중에서 트루 네거티브 72개를 맞춘 겁니다. 그죠?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C는 이렇게 맞췄고 C 플랫도 있죠? C 플랫은 여기 있는 값들을 서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24, 76을 순서를 76, 24로 바꿔준 거고 88, 11을 12, 88로 바꾸신 겁니다. 순서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로우를 바꾸신 겁니다. 위에 있는 로우를 아래로 보내고 밑에 있는 로우를 위로 보내서 C 플랫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비율들이 쭉쭉 나올 거잖아요. Accuracy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ACC 이 부분입니다. 모델의 정확도예요. 그래서 커브를 보시면 이런 커브가 구성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봤던 것은 A, B, C, D입니다. B는 랜덤입니다. 눈 감고 그냥 눈 감고 아무렇게나 찍으면은 확률은 50대 50이죠. 그죠? 반은 맞추고 반은 틀릴 거 아니에요. 그게 B 지점입니다. 그리고 A는 좀 잘 맞춘 거고 C는 아주 잘 맞춘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TPR, True Positive Ratio. 그죠? True Positive Ratio고 얘는 False Positive Ratio입니다. 이제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 Ratio X축.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X값, X축의 값과 Y축의 값이 합쳐서 1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1은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X축의 값이 0.1일 때 보시면 Y축 값도 0.1이 되고 얘가 0.2일 때 얘도 0.2가 되고 얘가 1일 때 X축 값이 1일 때 Y축 값도 1이 되죠. 이렇게 FPR과 TPR이 같은 지점 그러니까 맞춘 경우와 틀린 경우가 같아지는 지점이 가운데 있는 빨간색 점선이에요. 그죠? 이게 기준선입니다. 이게 랜덤 게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눈 감고 하더라도 요렇게 절반이 되죠. 요걸 ROC 스페이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까울수록 그리고 요쪽으로 이 윗면이죠. 점선의 윗면에 있을수록 정확도가 높고 점선의 아래측에 있을수록 정확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C지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False positive ratio. 틀린 것은 이렇게 0.9에 가깝고 90%고 맞춘 것은 23%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ROC 스페이스입니다. A, B, C, D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요 값들 이 경우 A, B, C, D의 경우를 다 그래프에 표시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그래프에 표시가 되죠. 그런데 C와 C 플랫 간의 관계를 보시면 C를 뒤집어 넣으면 C 플랫이 됐잖아요. C가 제일 못 맞춘 거죠. 그죠? 제일 못 맞춘 거예요. 제일 못 맞춘 그래프를 뒤집어 놓으면 제일 잘 맞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C와 C 플랫선스로 대칭이잖아요. X.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을 때 가장 나쁜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니까 B와 같은 모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중간인 경우. 그죠? 잘 맞추거나 못 맞추거나 둘 다 좋은 거예요. 아주 잘 맞춘 것하고 아주 못 맞춘 것하고는 같습니다. 왜냐니까 뭐 우리 모델이 아주 못 맞추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모델은 뒤집으면은 아주 잘 맞춘 모델이 되잖아요. 로를 바꿔주면.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ROC 이 모델의 특징이고 이것이 어떤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키피디아의 이 페이지 오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고 여기 있는 것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아 이런 용어로 쓰는구나. 아, Accuracy, ACC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구나. Total Population 중에서 맞춘 것.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를 합치면 Total Population 중에서 여기 Accuracy구나. 그죠? Accuracy가 아주 낮은 것. 정확도가 아주 나쁜 경우가 뒤집어 놓으면 정확도가 아주 높은 모델로 바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 그죠? 그리고 False Discovery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죠? False Discovery는 뭐예요? 지금 Predicted Condition Positive, Predicted Positive 부분에 False Positive입니다. 이걸 False Discovery Ratio, Rate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 그리고 F1 스코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F1 스코어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TPR과 FPR은 서로 둘을 대해서 1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0.77, 0.77 TPR과 FPR 값이 같은 것이 같아지는 것이 빨간색 점선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좀 더 볼까요? 그래서 curves in ROC space, 인테그랄 적분인데 적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따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생각을 할 거 없이 그냥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예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예냐니까 사망한 사람들과 살아있는 건강한 사람들의 혈액 속의 단백질 비율. 그죠? 이 콜레스테롤 뭐 비율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혈액 속에 포함된 뭔지 아시겠죠? 이 비율이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아니죠? 사망한 사람은 2g per dl 이런 단위. 이 정확한 이 단위가 dl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리트 나이 보십시오. 그래서 디시미터, 데시미터, 큐빅 데시미터예요. 해서 혈액 속에 이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있었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이만큼 있었단 말이죠. 1. 그래서 건강한 사람과 혈액을 보고 이 사람이 곧 사망할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진단을 해보자 하는 거죠. 사망한 사람들은 이 정도였으니까 따라서 이만큼 2에 가까울수록 근데 이게 뭐예요? Normally distributed라고 돼 있어요. Normal distribution. 전기 분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ue positive, true negative. 자, 요게 요 기준점. 요게 1 해서 건강한 사람의 평균 콜레스테롤 비율.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평균 콜레스테롤 비율.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규 분포니까 서로 겹쳐져 있죠. 일정한 부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2에 가깝다 혹은 1에 가깝다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콜레스테롤 비율이 2보다 더 평균 2보다 더 2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콜레스테롤이 1g, 1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true positive, 이 사람이 사망할 것이다. true positive로 합시다. 그리고 true negative, 이 사람은 건강하다. 이걸 true negative로 합시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FP는 뭐예요? 실제로는 건강한데 우리가 기준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기준선 우리 측정하는 그 기준선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트루 네거티브 그리고 건강하다는 사람들의 비율 이걸 이 기준선이 수직선이에요. 수직바를 왼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트루 네거티브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트루 파지티브인데 타입 2 에러가 타입 1 에러는 줄어들면서 타입 2 에러의 가능성은 늘어나게 되는 반대인가요? 자, 이걸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 집 식구인데 나무 집 식구로 내쫓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대로 남의 집 식구가 우리 집 식구에 들어올 가능성은 줄어들게 되죠. 이해되시죠? 반대로 요 버티컬 바로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선. 그러니까 혈액 속에 포함된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니면 곧 사망할지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한다. 할 때 그 혈액 속에 있는 콜레 수치. 그냥 콜레라고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콜레 수치의 기준선을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우리 집 식구를 내쫓을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반대로 남의 집 식구가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죠. 여기서 지금 우리 집 식구를 TN이라고 합시다. TN이 우리 집 식구예요. TP는 남의 집 식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요 기준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가 왔다 갔다 조정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것이 여기 그림으로 표시한 게 이겁니다. 보시면은 요게 요 기준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요 점선이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기준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요 점이 이 곡선을 따라서 요쪽 아래쪽으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요것을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